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한 저산도로와 접해 있는 비즈니스 상업화를 위한 5층 상가 건물입니다. 앞에 보고 계신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좀 특별한 것이 일반 상가 건물하면은 주로 공간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가 건물은 소유주께서 IT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와 그런 현대식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1층부터 5층까지 인터넷, 유튜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IT 체계를 접목한 그러한 비즈니스를 위한 5층 상가 건물이 특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1층부터 5층까지 현대화되는 비즈니스를 위한 IT 시스템을 체계화 갖춘 그러한 5층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요, 안목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한 10분 거리, 그리고 KTX역까지는 5분 거리, 걸어서 한 10분, 승용차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이 있는 그러한 상가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상가 건물 중에서 가장 비즈니스를 위한 IT 체계가 잘 접목되어 있는 그러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저도 이 IT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보는 통신 네트워크라든가 시설을 보는 눈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자, 이 건물은요, 대지 면적이 109.4평, 연면적이 427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전체 건물이 일종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부터 5층까지 현재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 현황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사장님, 네. 여기가 지금 1층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전체 몇층 건물인가요? 5층 건물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예.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라운지입니다. 아, 공유 오피스의 라운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5층 중에서 네. 2층은 뭡니까? 간호학원이요. 간호학원. 네. 3층은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 네. 그 다음에 4층은 영어학원하고요. 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전문 이제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잭을 다돼 있네, 준비가. 네네, 그 전원 이용하시고요. 그러게. 이렇게 천장에 보시면 예. 이쪽에 와이파이 확장기가 아, 있어서 와이파이 확장기.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이용하실 수 사무실은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네.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공유 오피스 개념. 네네. 그래서 IT 시설이 워낙 잘돼 있고, 뭐 이렇게 허브라든가 뭐 보안 시스템까지 돼 있어서 일을 하시다가 내려와서 또 사무 보고, 손님 만나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봤지만 모든 시설이 전부 이렇게 IT가 특별히 설계가 돼서 보안 시스템까지 다돼 있네. 현대적 감각으로 만드셨네. 젊은 신세대 사무실 같은 경우. 네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셨네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공간을 차려 놓으셨는데, 요거는 어떤 공간이신가? 네, 뭐 소모임 하실 수 있는 아, 스페이스. 소단위 모임할 때. 네네. 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도 아주 이렇게 회의실 비슷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네네. 요쪽이 그러면 스튜디오? 네, 이제 아, 설명드리도록 들어가 봅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오시면 예.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홀딩 도어로 해놨기 아, 때문에, 홀딩 네, 도어로. 거기를 이렇게 닫아서, 좀 닫아볼까? 네네. 예. 아, 홀딩 도어로 돼서 스튜디오를 만드셨네. 네네. 아, 좋아요.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일로 요거는 이제 오시면, 크로마키, 네, 크로마키여서 이제 뭐 프리랜서라든가 촬영 다할수 크리에이터분들, 있네. 네, 그럼 이제 유튜브 영상, 촬영도 여기서 할수 있고. 네네, 촬영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게. 네네,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촬영이라든가 유튜브 네. 촬영이라든가 네네.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촬영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하면 되겠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냉난방 시설도 따로 해놨기 때문에 예. 공간을 분리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 요즘에 신세대 창업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뭐 촬영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이런 크로마키 시설이 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네?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간은 또 무슨 공간인가요? 이 미팅 룸으로, 아, 미팅룸. 네. 상층 아, 미팅 룸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예.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또 인원이 많은 회의는 여기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장님이잖아요. 예. 이 건물은 그 공유 오피스 또 뭐 각 층별로 네네. IT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보안 시스템도 되어 있고 네. 또 저와 같이 와이파이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비즈니스를 위한 상가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현대화된 네. 비즈니스 그런 공간. 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특별한 것이 네. 1인실, 2인실, 뭐 이렇게 5인실, 4인실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사실 요즘에 우리가 창업을 한다든가 젊은 신세대 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사무실을 이렇게 구한다든가 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구사를 하셨어요. 네, 좀 그 창업에 비용 부담이 없도록. 그러게 비용 부담도 없고 네. 또 우리가 그 비거주 뭐 이렇게 임대하는 거 네. 있잖아, 사무실. 사무실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1인실 2인실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게끔 네, 네, 네. 그렇게 기획하시는 게 참 잘하신 것 같으네. 지금까지 이제 서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셨습니다. 본 건물 바로 뒤에는요 옥천 공용 주차장이 있고요 유료 주차장 그리고 남대천 주차장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본 건물 바로 뒤에 앞으로 그 강릉시에서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착수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 뒤에는 이제 뭐 행정문화센터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1층부터 5층까지 현대화된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위한 IT 시스템의 체계를 잘 갖춘 5층 상가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요, 직접 본 건물을 방문하셔서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그야말로 1층부터 5층까지 비즈니스에 의한 IT 통신 체계를 잘 특별히 고안한 그러한 상가 건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상세한 것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또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